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에 관한 모든 것을 통계와 그래프로 살펴보는 서울 인포그래픽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서울은 얼마나 변했을까? 70년의 변화상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통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버스와 전철이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1950년만 해도 당시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은 전차였습니다. 전차는 대한제국 초기 1899년 처음 등장한 이후 1950년대까지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요. 1945년 광복 당시 운영된 전차는 총 150대, 선로는 총 50.3km였으며 이후 전차의 노후와 적자 누적 등으로 1968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전차 이후 서울시의 운수사업 개방에 따라 주요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것은 버스인데요. 1960년대에 버스 이용객이 전차 이용객보다 많아져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962년에 57.7%, 1974년에 81.3%로 급증했습니다.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1호선, 1984년 5월 22일에 2호선 순환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수송 분담률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74년에 1%대에서 2호선이 개통됐던 84년에는 11.4%, 그러나 1997년에는 30.8%로 급증해 버스의 분담률을 넘어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그동안 서울의 지하철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이 잘 발달돼 있는 서울 지하철은 74년 1호선 개통 때만 해도 9.54km로 전동 차량은 60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하철 노선이 9개로 늘어나 2014년 3월 기준 9개 노선 총 연장은 327.1km이고 전동차 수는 무려 3,715량에 달했습니다. 즉 개통 당시보다 총 노선 거리는 34배, 전동차량은 6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중교통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승용차입니다. 1952년에 승용차는 282대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 100만 대, 2002년에 200만 대를 돌파했고 2014년 251만 대로 1952년 대비 8,903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 분담률도 증가해 1984년에 7.3%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9%로 늘어났습니다. 광복 70년 동안 서울시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교통수단 역시 비약적인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승용차와 서울 인구의 증가로 서울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